문재인 정부도 적폐다. 이거 수사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밝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등은 매우 불쾌하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윤석열 후보의 언급부터 살펴보시죠. 질문이 있었군요.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건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자 이해찬 전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의견입니다. 어디 감히 적폐라는 말을 입에 담다. 굉장히 분개했죠. 어디 감이라는 표현 썼어요. 어디 감히. 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입에 담아버린 이상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일을 막는 대선이 돼버렸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즉 윤 후보의 전 정권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겠다라는 발언은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이고 어디 감히 적폐라는 말을 입에 담냐라며 분개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 후보가 이런 말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 이거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야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박정하 실장님. 네. 이해찬 전 대표는 굉장히 붕괴했습니다. 어디 감히 적폐라는 말을 입에 담냐. 이거 정치 보복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 의견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가 어디서 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시스템에 의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걸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 덜어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수사당국에서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정직한 분인데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같은 날 같이 나온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어디 감이에요. 뭐 그동안 우리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봤습니다만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거 또 생겼어요. 그거 뭔지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문제 특검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쨌든 지금 미진한 것 같으니까 조사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탈원전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뭐 지금 어떻게 재판까지 가고는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왜 못하게 하고 안 한다고 하고 저렇게 굉장히 강하게 저는 반발하는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뭐 어느 정권이 오건 간에 왜 대한민국 국민이 수사한다는데 법에 의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운영된다는데 왜 그거를 반발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5년 동안 있었던 본인들의 위선과 본인들의 내로남불 때문에 저렇게 반응한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차라리 이실직고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국민들한테 한 표 한 표를 구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반발하기보다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하당 박정하 실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김용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일이 있으면 문제가 되면 수사하는 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 후보가 말하는 과정에서 뭐 한동훈 검사는 독립운동하듯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을 러닝메이트 하듯이 검찰 내부에서 이미 윤석열 한동훈 라인을 다시 이렇게 줄세우는 어떤 진영 간 갈등으로 되고 있고 실제로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를 많이 느꼈다면 그야말로 상권 분립에 의해서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전혀 일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뭐 본인이 그런 말을 하지만 수사하겠다 해놓고 관여하지 않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일관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언론에서도 지금 보면은 벌써 진영 갈등을 만들고 있나 이렇게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차기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은 아마 한동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 타임에 저런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 적폐든 아니든 간에 검찰이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지키면서 결과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수사할 일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또 수사할 일이 없으면 안 하는 어떤 제자리로 보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검찰 내부에 줄 세우거나 긴장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상이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어디 감히 적폐라고 부르냐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문재인 정부를 왜 적폐라고 규정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적폐라는 단어는 문 정부만 쓸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등장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과연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함께 보시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례적 격양 발언이 보도되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 아무리 선거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정권을 적폐,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이 고위 관계자는 숨기지 않은 겁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청와대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관련해서 사대에서도 방금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청와대와 윤석열 후보가 문정부 적폐청산을 두고서 대립했던 대목, 이 장면 함께 보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적폐라고 쓰느냐. 일각에서는 적폐는 당신 눈발 쓸 수 있느냐. 라는 약간 적폐 소유권 논쟁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기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1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정부 때는 적폐가 쌓이고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때는 적폐가 없다는 건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적폐라는 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계속 새로운 정부가 청산해 나가는 거죠. 계속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진보인 거죠.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윤석열 후보의 얘기 자체가 틀린 건 없어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상대가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건 정당한 적폐 청산이고 상대가 하면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제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 적폐 청산이란 말은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적폐 청산은 이미 정치적 수사입니다. 어떤 정치적 수사가 되냐면 현 정부에서 상대 진영을 지독하게 정치를 보복하는 수사로 적폐 청산이 쓰였습니다. 현 정부에서. 실제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인사 한 천여 명이 수사를 받고 200여 명이 구속되고 거기다 수사 과정 속에서 다섯 명도가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2년간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는 머릿속에서 아니 지난 정부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그걸 수사 안 하느냐? 당연히 해야지라는 개념으로 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시 언론 인터뷰 질문은 적폐청산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건 법률 용어가 아닌 거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 3년 동안 지난 정부를 거의 어떻게 보면 보복과 그다음 그 증오심을 국정농을 삼았던 그런 정치적 수사를 똑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옹호하는 게 과연 맞느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통합의 정치, 다시 공존의 정치를 하겠다는 그것을 이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는데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없다라고 하는 게 당시 질문에 대한 적합한 답이 아니었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 점에 틀림이 없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식 적폐청산을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야죠라고 말하는 것이 옳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쪽에 대한 비판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과정 중에서 이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 수사 의지 여부에도 답변을 했는데 함께 보시죠.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보느냐. 재수사가 되지 않겠나. 정신이 제대로 바뀐 검사들이 수사한다면 유동규 씨가 다 했다고 볼 거냐는 거다. 권한을 가진 사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하면 대장동은 반드시 재수사한다 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2일에 내 얘기는 아니다 라면서 했던 발언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이거 내 얘기 아니다. 역사적인 얘기다. 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내 얘기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출신 변호사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이런 질문들 참 많이 인터뷰 받는 것 같습니다. 적폐 수사와 더불어 대장동 반드시 수사한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대선 후보의 발언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거다라고 전제하고 뒤에 말을 이어가는데 방점은 오히려 뒤에 언급에 찍혔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혔어야 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시스템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윤 후보가 지금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유는 그동안 검사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 수사가 너무 과격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불문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 시점에 전 정권 수사를 한다는 원칙론을 부각한다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게 되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 수사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에 공정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오던 검사의 이미지에서 예. 보복 수사를 의도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로 중도층에게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가 현재 여당의 공격 등의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 발언이 의도한 것이라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이 의도한 발언을 통해서 현 여권 수사가 지지부진하니 내가 집권하면 제대로 수사를 해보겠다는 발언이라면 그를 통해 중도층과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였다면 더 이상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의도하지 않은 발언이라면 즉 각종 인터뷰 질문 답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면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선배 변호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